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54강이고요. 우체국 보험의 상품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에서 우배당 업계 동무 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1종, 2종, 3종에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세 만기 5년 납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 내용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1종과 2종은 들어가는데 3종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 80세 만기 5년 납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걸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3종 상해 보장형의 경우에 가입 후매 2년마다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건강관리 자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건강관리 자금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뭐 10년, 15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업계동무보험의 제3종 상해 보장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 2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독특합니다. 단 보험 기간 중에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2번 설명은 타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2종의 암보장형의 가입 나이는 0세에서 70세며 납입 주기는 일시납과 월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종에 있어서의 가입 나이 내용을 갖다가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3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만 15세에서 70세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의 세제 혜택을 받아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증여세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장애인 전용 보험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요?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얼마?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어떤 세금이요? 증여세가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응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피보험자 그리고 여기에 연간 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5천만 원 이렇게 숫자를 바꾼다든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뭐 소득세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1종, 2종의 50세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에 80세 만기 5년 납입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사실상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도 이런 형태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쭉 살펴보시면은 표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자가 좀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도 사람인지라 표 내용 전체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뭔가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를 물어보므로 인해서 이걸 갖다 알고 있는지 체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당시에 굉장히 와,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번 관련했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업계동무보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계동무보험은요,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다른 보험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업계동무보험만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들이 거기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1종 생활보장형의 경우에 계약자와 주피보험자는 달라야 되나요? 아예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1종 생활보장형의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의 보험 수익자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하죠. 세 번째, 2종의 암보장형의 경우에 가입한도는 2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천만 원입니다. 자, 주의하실 거 보시면은 1종, 그 다음에 2종, 3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각각의 가입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3천만 원, 그리고 여기가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업계동무보험은요, 다른 보험하고 약간 특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좀 암기하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종의 암 보장형의 경우에 있어서 가입한도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3종의 상해 보장형의 재해로 사망 시 재해 사망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근데 이거는요, 사실상 1, 2, 3번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걔네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설사 4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갖다가 잘 모르더라도 찍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22번에 보시면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범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인한 장애, 수술 또는 골절 시 치료 비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가인 나이가 있는데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너무한 거죠 사실. 예. 만자가 붙어 있습니다. 만자가. 자, 가입 나이에 있어서 만 15세에서 70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연령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 15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에서 70세까지다. 특약으로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에 재부담보 특약과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죠. 이거. 만 15세. 세 번째, 교통재해와 일반 재해로 해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갖다 지급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한 번 가입으로 90세까지 보장하고요. 휴일 재해에 대한 사망 보장을 강화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에버리지 상해보험에서는. 그 다음에 한 번 가입으로 9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90세. 각각의 연령에 대해서 내용 갖다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90세, 어떤 경우는 100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따라서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보험 관련했을 때 설명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입 나이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5세, 만 15세.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데 너무한 거죠 사실은. 네. 자, 이어서 23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일종 휴일 재해 보장형은 싱글벙글 정기예금,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가입 시 무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1종, 1종. 자, 그러면 3종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3종은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 고액 중에서 가입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무료로 가입하는 게 2종이 아니라 3종이에요. 3종. 3종. 요거는 청년 우대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2종은 어떻게 될까요? 2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I love 적금 가입한 경우에 있어서 무료로 가입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것들을 갖다 가입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1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2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러브 적금 관련했을 때 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종에 있어서는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 고객 중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있어서 무료로 가입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보험 기간에 있어서 이게 몇 년 만기예요? 1년 만기로 해서 보험료 납입 주기는 일시납이 아니라 연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납. 지금 여기서는 연납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납.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납. 연납이라는 것은 연단위로 해가지고 1회, 연 1회로 해서 납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납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해당 1종, 2종 관련해가지고 3종까지 해서 보험료에 대한 납입 주기를 갖다 설명할 때는 연납으로 학습을 좀 해주십시오. 연납. 반면에 이제 만원의 행복 있잖아요. 만원의 행복보험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보험료를 갖다가 1년 만기, 3년 만기가 있는데 이때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일시납이라고 표현해요. 일시납.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일종 휴일 장애 재해 사망보험금은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거나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퍼센테이지가 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8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관련된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다라고 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납입 면제를 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이런 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80%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갖다가 검토하시면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보험료 납입 주기는 연납.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했을 때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그리고 3종 관련했을 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에 보시면은 우배당 우체국 단체 보장보험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주계약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가입 나이는 만 19세 이상, 보험료 납입 기간은 1년이다라고 돼 있는데 가입 나이에 있어서 만 1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입니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주계약, 무배당, 단체, 재해, 사망, 특약, 그다음에 무배당, 단체, 질병, 사망, 특약에 가입한 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얼마로 해요? 4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금액적인 부분.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산하기관이죠.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주계약 관련하여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애 발생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80% 이상의 장애 발생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입 나이에 있어서 만 1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번에 보시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갖다 납입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이런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둬요. 그런데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났냐라고 하면 나름이 안전보험 있잖아요.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성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를 갖다가 납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억 원, 2억 원, 교통재해 장애 시 최고 1억 원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2억 원, 그다음 1억 원이 되는지 봐주시고요. 보험 기간은 20년 만기고 가입 나이는 만 15세에서 70세고요. 가입 기간은 20년 납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짧게 짧게 각각의 상품별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 가입 나이라든지 보험 기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놓고 봐서 딱 얘를 갖다 만약 물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 고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적으로 해서 찍을 수는 있죠. 대충. 대충 그 연령대로 해가지고 찍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진 않아요. 가입 나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입 기간, 보험 기간.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잘 내진 않지만 그래도 출제자가 이걸 딱 봤을 때 와, 이거 이 표현 너무 아름다워. 와, 출제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망했을 때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전벨트 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휴일과 평일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지 않고라고 했는데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관련했을 때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연달아서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네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번에 보시면 보험 기간은 1년이고요. 전기납 상품으로 해서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건 5년입니다. 5년. 이 상품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또 3년짜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에 대한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할인 관련하여 2회차 갱신 계약부터 적용하고요. 주계약만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세 번째, 주계약 관련하여 임신 23주 이내 태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0세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재가입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요. 종신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보시면요. 갱신 직전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 동안에 보험금에 대한 지급 실적이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갱신일로부터 차기 보험 기간 1년 동안 보험료에 얼마를 할인해줘요? 10%를 할인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10%.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봐주시죠.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한 지급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갱신일부터 차기 보험 기간 1년 동안 하는 거. 그래서 보험료에 얼마를 갖다 할인해준대요? 10%를 할인해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7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종합형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복가입이라든지 병력 등의 사유로 종합형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주계약 상해형과 주계약 질병형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요. 이게 비급여 특약이 있어요. 비급여 특약 관련해서 이게 상해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비급여 특약 관련해서 질병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어서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은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하고요. 이내로 하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회차 갱신 계약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중요해요.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에서는 갱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해당 월의 말일이 돼요. 아, 말 굉장히 어렵죠. 속한 달의 3개월 전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로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회차요? 1회차 갱신 계약은 예외로 합니다.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12개월 이내로 해서 구조상 안 되니까 걔는 12개월 이내가 아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험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되고요. 최대 5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4회까지입니다. 4회까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있어요. 그게 이게 5년이라는 거죠. 5년. 그러면 5년 단위로 해서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는데 갱신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 몇 회로 할 수가 있습니까? 4회 가능한 거죠. 네 번째,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자 그 연장된 날부터 최장 며칠 이내요?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으며 최신 관서는 연장된 날 이후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90일 이렇게 봐주시고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번에 보시면 종합형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갖다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외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쌍을 이루어야 돼요. 주계약의 상해형과 비급여특약에서 상해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함께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갱신. 그때 최대 4회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만약에 5년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최대 4회 갱신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 이 경우에 있어서 3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최대 몇 회요? 2회 갱신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8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는 보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자동 갱신이 되는데 최대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갱신 직전에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에 대한 비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정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부가보험료의 요율 상대도를 갖다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순보험료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순보험료 들어간다. 순보험료. 그래서 요율 상대도 판정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순보험료가 들어간다. 순보험료. 세 번째, 재가입 관련했을 때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자동 연장된 경우에 그 연장될 날부터 90일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신관서로 연장된 날 이후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지금 보시면 27번과 28번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관련된 그 선지의 제시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보시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주계약 종합형의 질병형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환하여 급여를 받거나 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 연간 5천만 원 이렇게 돼요. 연간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가 있습니다.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요 내용이 물론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게 이제 1억 이렇게 1억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비교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했을 때 설명인데요. 여기에서는 의료급여라고 해서 나오지 않고 요양급여라고 나옵니다. 요양급여. 예, 의료급여하고 요양급여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요양급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부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료급여 관련했을 때는 이게 이제 소득이 이제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처리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수익금액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요양급여하고 의료급여가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했을 때 설명에서는 요양급여 비용 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 어디에서 부담을 한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보상제란 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초과하는 금액의 얼마를요? 50%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예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2024년 자료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로 낼 수 있는 어떤 응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관련했을 때 그리고 누가 부담을 하느냐라는 것 두 번째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근거법이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3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 30일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초과하는 금액의 얼마를 정확한 내용은 50%라고 했었으니까 봐주십시오. 의료급여 기금 등이 부담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보세요. 1종하고 2종으로 나누는데 매 30일간 얼마를 초과해요? 이게 5만 원입니다. 5만 원. 매 30일 그다음에 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액 전액을 전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초과액의 몇 프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의료급여 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서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여기에 2종의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이 앞에 연간도 봐야 돼요. 연간.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1종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1종에서는 매 30일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종에서는 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 등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걸 갖다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4번이 되는 거죠. 4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요. 1번 동그라미에서 관련된 근거법이 어떻게 되고 요양급여 비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근거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보상제란 하면서 매 30일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기금 등이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했을 때 내용이 있는데 일종의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 그러면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은 그래서 시험 전에는 꼭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0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이다. 개인 전환, 단체 개인 전환, 개인 중지 재기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는 0세부터 9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지금 내용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연령에 대한 표시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연령을 갖다가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데 특히 개인 전환, 단체 개인 전환, 개인 중지 재경이다라고 한다면 0세부터 99세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해서 정기나 상품이고요. 두 번째, 개인별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갖다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번 통원 합산 5천만 원, 통원 외래하고 처방 합산에서 회당 30만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내용 보시면 이게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주계약은 종합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가입이나 병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외가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예외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 원래 이거 2번과 통원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는 맞는데 회당 관련했을 때 보시면 20만 원 이렇게 됐어요. 회당 20만 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뭐 회당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20만 원입니다. 31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보시면은 최초 계약 가입 나이는 61세에서 75세 요 연령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 최초 계약 가입 나이가 61세에서 75세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에서는 요거는 3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년. 두 번째, 의료비 전문 보험으로 상해 및 질병 최고 1억 원, 통원 건당 최고 50만 원 한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최고 얼마가 되었냐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특약으로 요양병원 의료비가 3천만 원, 상급 병실료 차액보험금은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그 다음에 무배당 상급 병실료 차액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 종합형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고요.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는 61세에서 75세.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3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용 보시면 통원 건당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이 얼마로 돼 있어요? 5천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이게 1억 원, 그 다음에 통원건당으로 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특약으로 요양병원 의료비 여기서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솔직히. 이게 어떤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례들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자, 이어서 무배당 우체국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세 가지 간편 고지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 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얘기할 때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 이거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최초 계약은 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2번 최대 5천만 원, 통원 건당 20만 원인데 처방 조제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내용 살펴보시면 얘가 제외해가지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 기간은 1년,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전기나 보험 가입 금액은 한 구자로 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을 갖다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통원 건당 20만 원에 처방 조제비 제외. 그리고 나서 이제 33번의 문제에서는 실손 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하고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갱신한다라고 한다면 몇 회, 최대 몇 회로 해서 갱신할 수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보험금 관련했을 때 각각 얼마씩 지급하느냐 이런 것도 또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해서 0세부터 65세라고 돼 있는데 요 나이가 0세부터 60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는 5년입니다. 그러면 갱신은 최대 몇 회 하는 거예요? 4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계약 전환, 단체 개인 전환, 개인 중지 재계용으로 해서 보시면은 지금 0세에서 85세라고 되어 있는데 0세에서 99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중에 5년이고 마찬가지로 이거 갱신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61세에서 75세의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는 맞아요. 그런데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3년이죠. 그러니까 갱신 최대 몇 회 하는 거예요? 2회 하는 거고. 네 번째 우체국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가 5세에서 70세죠. 이거 맞는 거고.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3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결에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34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만원의 행복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의 피보험자 자격요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 자격요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의 피보험자 이 표현도 한번 봐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 개별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에 있어서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에 있어서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납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이 안전보험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뭐겠어요? 본인이 50% 내면 나머지 50%를 갖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엄마보험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전액을 누가 내는 거예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부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액을. 그리고 청소년 꿈보험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험료를 갖다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배당 만 원의 행복에 있어서는 1년 만기, 3년 만기, 만 원과 3만 원 뺀 나머지가 전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다음에 나름의 안전보험에 있어서는 본인이 50% 내고 나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엄마보험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담하고, 청소년 꿈보험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직접 부담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보험계약자로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표자로 하나요? 아니죠. 누구를요?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만 15세에서 65세를 갖다가 가입 나이로 하고요. 일시납 보험료입니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해서 납입보험료 100% 환급해 주죠. 일시납 보험료. 연납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연납 아닙니다. 일시납. 만기 보험금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납입한 보험료 100% 환급.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 있어요? 3번이죠. 이때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하고 있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우배당 우체국 통합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은 시니어 보장 강화로 면역 관련된 질환 및 시니어 수술 이런 거 특화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금 그 특징적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니어 보장 강화로 해서 면역 관련 질환, 시니어 수술, 주로 이제 백내장, 관절염, 인공관절, 뭐 이런 치환 수술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거 특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통합건강보험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한다라는 게 이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1번, 2번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환자 이런 입원 관련했을 때는 안 되는 거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일반 입원에 한함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 우배당 시니어 보장특약 관련하여 특정 파킨슨병 보장 개시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하는 겁니다. 다음 날.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장애 50% 이상 발생 시 보험료 납입 면제 제공 및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고액 계약 할인으로 보험료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했는데 주계약은 맞지만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옳지 않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고려하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일반 입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환자, 중환자실 입원 관련했을 때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파킨슨병 보장 개시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전부 다 뭐뭐뭐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차 보장 개시 관련했을 때만 뭐라고 해요? 거기서는 지난날 이렇게 돼. 지난날. 지난날의 다음날과 지난날 이렇게 구별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봐주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1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암이다라고 한다면 90일이잖아요. 암. 그 다음에 치과 치료 관련했을 때 보장 개시에서도 9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장기 요양 관련했을 때 보시면 180일.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파킨슨 내용에서는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보장 개시를 관련했을 때도 1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다 보시라는 거죠. 다만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지난날에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2차 보장 개시일 관련했을 때 설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난 날 이렇게 해버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36번의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우회당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1번에서 종신갱신형으로 종신토로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 단 사망보장은 최대 80세까지 보장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80세가 아니라 85세라고 얘기를 해요. 85세.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은 1종 간편가입과 2종의 일반가입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다. 라는 거 타당하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간편가입 건강보험이라고 했을 때 1종에 뭐가 들어가요? 간편가입.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1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일반가입, 그 다음 2종 할 때 간편가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간편가입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1종이 뭐예요? 간편가입. 그 다음 2종이 일반가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손 정기보험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1종과 2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종이 일반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종이 간편가입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 근데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에서는 구조가 1종이 간편가입, 2종이 일반가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5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편가입 건강보험 있잖아요. 이게 15년. 더 간편 건강보험. 이것도 1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년 만기 생존시마다. 이게 간편가입이잖아요. 더 간편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15년 만기 생존시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이건 참고. 참고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무배당 간편가입, 간편사망보장특약 관련하여 1종의 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에 한해서 부과 가능하고요. 2종에 있어서는 주계약 2종에 한해서 부과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1번에 있어서 자 사망보장은 최대 85세까지 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37번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더 간편한 건강, 더 간편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한 가지 간편 고지로 간편하게 가입하며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맞죠? 여기서는 한 가지, 그 앞에서 봤던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에서는 세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특약가입 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 질병 진단 여기서 최대 2천만 원. 그 다음에 뇌경색증 진단에 최대 5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종 간편가입 기준으로 했을 때.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은 암 보장형, 2대 질병 보장형으로 해서 구성하여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더 간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좀 금액이 최대치가 낮아요, 보면. 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특약의 경우에 15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특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 주기약의 경우에 있어서 15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치아보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번에 보시면 주계약 관련하여 피보험자 나이가 61세 이상의 경우다.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로 해서 고정을 해요? 이때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5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특약 관련하여 보철 치료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 보시면 90일로 돼 있어요. 90일.
세 번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에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 및 촬영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돼 있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예전에 요 내용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보장 개시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뭐 계약일로부터 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뭐 며칠을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면책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 계약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특약 가입 시 임플란트 영구치 발고에 한 개당 최대 150만 원. 그 다음에 브릿지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한 개당 얼마냐라는 건데 절반 75만 원 돼 있어요. 틀리는 보철만 한 개당 최대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전부 다 150만 원에서 다 일관되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나와 있는 브릿지, 말 그대로 다리, 브릿지 걔는요 금액이 75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갖다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61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500 고정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치과치료 관련했을 때 치과치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장 개시일은 90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임플란트나 틀니는 150만 원이지만 브릿지는 이게 금액이 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또 어느 순간 돼요. 다만 그때까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했어요? 그 다음 돌아서요?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망각이 되는 것들만큼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크게 느껴졌던 그 벽들이 내가 밀면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풀어보면 여러 가지 막 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열심히 반복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밀 때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확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그 도약하는 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도달을 해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많은 분들은 시험을 남기고 한 뭐 두 주 이렇게 해가지고 도약이 딱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해도 되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갖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